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었죠. 자, 그 개항 이후에 나타났던 이 개화운동과 이밖에 큰 배적인 이런 개혁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화를 하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화 사상을 추진했던 그 추진 세력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거는 바로 우리가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북학 사상을 이루었던 사상가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1860년대에 이르러서 통상 개화론자들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 탈바꿈이라기보다는 이게 발전을 해서 조금씩 더 가게 되는데요. 이런 1860년대 통상 개화론자들은 이제 개항 이후에 1870년대가 되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1880년대 이쯤 되면은 개화파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개화파의 형성이 바로 이 개화운동을 추진했던 적극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통상 개화론자들이 대두되게 되는 그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기로 보면 흥선대원군이 집권기로 이제 세국정책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시기죠. 자,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힘들었겠죠. 자, 이들은요, 북학사상을 이제 이루었던, 주로 이제 실학사상을 계승했던 사람들로, 대체적으로 이제 북외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양무운동이라는 이런 그 중체서형의 운동을 하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항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는 이 급진적인 개화를 추진하게 되죠. 자, 이런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이 조선도 이제 개화를 추진해서 새로운 근대화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이 파가 바로 이 개화 세력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박규수, 그리고 중인 출신이었던 이제 오경석,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중인 출신인데요. 유용기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들 중에서 특히 박규소 같은 경우에는요, 양반이었는데요. 박지원의 손자로 알려져 있죠. 자, 이 박규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를 왕래하면서 이 개화사상에 대한 이 사상의 이 꿈을 키우게 되는데, 자, 이런 오경석과 유용기 같은 경우에도 중인 출신으로 역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들의 개화사상을 이제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열강의 이런 군사적인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는 문호 개방을 통해서 조선이 강해져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의 이제 이들의 지도하에서 이제 개화파가 적극적으로 이제 1880년쯤에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보면은 김옥균, 김유식, 박영룡, 뭐 홍영식, 서강범, 또 유길준. 자, 이런 김홍직과 같은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사건에 하나씩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한번 알아봐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들은요, 1880년대에 이르러서 정부의 개화정책, 이제 정부가 흥선대원군이 이제 하야한 다음에 이제 고종과 이제 민시정권에 따른 이런 적극적인 개화 추진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뒷받침했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들은 이제 정부의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파견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시찰하고 배우고 돌아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화파 같은 경우에는요, 드디어 이제 1882년에 이모혼란 이후에는 이제 이 개화파 세력이 두 파로 갈라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이모혼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건데요. 이모혼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진압을 시키지 못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했던 파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옹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옹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사리당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김홍집, 그 다음에 이제 김유식, 어융준과 같은 사람들로 청나라의 양문동을 계승해서 이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필요한 문물, 발달된 문물들만, 기술들만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런 이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파였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제 유교식의 우리의 전통과 이런 문화를 지키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을 수용하자는 파로,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되 이제 민시정권과 결탁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화운동을 추진했던 세력이고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화당이나 독립당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김옥균, 박영효, 그 다음 홍영식, 서강범 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일본의 급진적이었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이제 문명 개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인데요. 자, 이들은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이나 제도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이런 청에 대한 사대 정책, 청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반대하는 청나라가 우리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대한 사대 정책도 이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믿는 그쪽 생각이고요. 또 청나라의 간섭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들은 후에 이제 이 급진개혁파는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이런 이 급진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제 근대화를 추구하자고 하는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급진개혁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개화파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개화파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이후에 민시정권하고 이 고종이 함께 이제 친정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적극적인 개화 추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일단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요. 그 기구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당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러 이제 시찰단을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여러 유학생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의 발달된 문물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먼저 이 각종 사절단이나 이런 시찰단들을 보자면 개항 이후의 세계 정세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이 조선도 어떻게 그 정세에 맞춰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보러 떠난 것이죠. 자, 먼저 일본으로 떠났던 이 사절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두 차례 수신사와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좀 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그 이후에 일본이 얼마만큼 근대화가 진행이 되었고 또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된 건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김기수를 중심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의 시찰 내용을 이제 담았던 일동기후라는 책이 저술이 되었고요. 자, 2차로 이제 파견되었던 거는 이제 김웅집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김웅집이 2차 수신사로 갔다가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조선책략은요, 이제 중국에 있었던 황춘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자,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중국과는 친하고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랑은 이제 연결하고 결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랑은 이제 연결을 계속 해야 되겠죠. 연미국. 자, 그 다음에 러시아를 방어해야 된다. 방러. 즉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방러.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하고 그 다음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는, 자, 이런 내용의 책이 바로 조선책략인데요.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이제 이 김웅집이 2차 수신사로 갔다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서 널리 이제 퍼져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개화파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 파들이 있어요. 바로 위정척사 이제 파들이 있는데 이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이 조선책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상소운동도 벌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신사가 파견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이 시찰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사시찰단은 배우러 갔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떠났던 시찰단입니다. 고종이 이제 서계를 내려서 밀명을 내린 것이죠. 자, 일단은 관광 형식으로 이제 가게 돼서 일본의 여러 가지 발달된 실상을 이제 아랍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떠한 정세를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개화 정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정부 기관이라든지 각종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을 시찰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청나라로 보냈던 시찰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선사라고 하는 시찰단이 떠나게 됐는데, 일단 김윤식을 중심으로 해서 유학생을 파견해서 배워오는 것이 목적이 되었죠. 자, 근대적으로 이제 무기를 제조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군사훈련법들을 이제 스특하로 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근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 매우 부족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파견했을 때 이제 그 자본을 정부에서 대줘야 되는데, 그 정부가 그 자금을 대기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런 영선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그래도 이제 영선사를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이 창고를 마련하게 되죠. 자, 보민사라고 하는 거는요, 미국하고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안에 있었던 미국 공사, 이 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는 거에 대한 답례와, 그 다음에 양국 간의 친선을 목적으로 해서 간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정권 대신이었던 민영익과, 그 다음에 홍영식과 같은 이외의 10명의 대신이 이제 파견이 돼서 이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찰단을 보내서 배워오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우리의 정부의 개화정책에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추진기구로는요, 우리가 통리 기무화문이라고 하는 이 추진기구가 있었어요. 자, 이 통리 기무화문은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여러가지 정치를 총괄하는 이제 뭐 의정부나 6조 이외에 있는 따로 이제 개발이 된 이런 부서인데요, 이 부서의 책임자를 우리는 총리 대신이라고 부르고 영의정이 그 직을 겸직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를 해서 그 여러 가지 이 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 추진 기구를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12사를 두어서 이제 저희 개화 정책을 이제 총 담당하게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화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후기에 이제 오군영이라고 하는 이 조선 체제 하에서 이 오군영의 체제가 그렇게 잘 굴러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구식 무기들로 이제 무장한 이 오군영을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군영 중에서 이제 세 개를 없애고 두 개만 놔둬서 이영이라고 개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무이형이나 장어형으로 이제 개편을 해서 이 구식군대는 두 개로 남겨놓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채우는 게 바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입니다. 자, 이 별기군은요, 구식군인하고 다르게 신식 무기들로 장착된 이 군대로서 일본식 교관, 일본이 이제 일본 교관이 와서 훈련을 시키고 일본식으로 이제 우리가 군사훈련을 근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구식군인에 비해서 신식군인이 훨씬 월급도 많았고요. 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무기 자체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밖에 이렇게 이 정부에서 근대 이 정부를, 근대 정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방문국, 이 방문국은 신문을 이제 펼쳐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인쇄 기술을 가진 곳이 방문국이고요. 기기창은 무기를 제조하는 곳으로, 이제 전남국은 화폐를 주조하는 곳, 그 다음에 우정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새로운 근대 시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이 개화 정책이 이제 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던 와중에 이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이제 표하면서 이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이 사상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이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자, 이 위정척사 운동은 각각 이 시대에 맞춰서 1860년대 개화파가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서로 개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통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위정척사 운동파들은 이제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었죠. 자, 이렇게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을 이제 하였던 대체적으로 사람들로는 이제 그 어차피 우리가 나라의 문을 열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수교 거부 조약을 하고 있었던 흥성대원군의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상으로 대체로 이제 이양문화 기정진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1870년대 우리가 드디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개항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익현입니다. 자, 최익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도끼상서로 유명하죠. 자, 이 최익현이 이 개항 반대 운동을 하면서 외양 예체론,
자, 일본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익현이 오 불가소. 왜 우리가 이들에게 문호를 열면 안 되는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의 국가의 자주성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 신성이 흐트러지고 또 이제 우리의 이 삼천의 금수강산이 많이 황폐해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강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사악한 이런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온 나라를 이제 덮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재물이나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부녀자들도 이제 겁탈을 당할 거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이들은 서양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외세의 것들은 제어만 이제 책을 하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그런 금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안 되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항을 반대했던 이제 때가 바로 187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80년대가 되게 되면 이때 이제 조선책략이 이제 유포가 됐었을 때였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개화를 반대하게 되면서 영남 지방에 있는 이 만 명의 유생들이 모여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친중국. 더 이상 친할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랑은 이미 우리가 많이 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간섭도 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결 일본. 일본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도 알다시피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연 미국. 자, 모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함부로 끌어들였다가 우리에게 나중에 또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방러. 러시아는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한테 핵보지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괜히 우리가 러시아를 계속 견제하고 방어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침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럼 위험한 이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였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제 1890년대쯤 이제 되게 되면 항일 의병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의병 운동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 위정척사 운동의 이 사상을 살펴보면 의의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죠. 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성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세에 반대하고 이 침략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한계점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 조선왕조를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조선왕조의 체제 유지에 급급했다는 것이 커다란 한계점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조금은 근대화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 위정척사 운동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이 그 흐름을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개화파에서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이모군란은요, 우리가 아까 1880년대에 이제 통리 김우한군을 바탕으로 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죠. 이 별기군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식군이나고 신식군이나고 같이 병존하는 입장에서 구식군인 같은 경우에는 급료도 굉장히 낮고 신식군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무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훈련 장비라든지 훈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뒤쳐져 있었고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가 않았죠. 자, 이런 시점에서 구식군인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유생들도 이런 위정척사 운동을 벌이면서 반대를 했었고요. 또 이제 도시 빈민층이라든지 아니면 구식군인들이 너무 차별을 받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가 우리의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우리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침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곡물 유출이 너무 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때 1876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봤을 때 곡물 유출이 무제한으로
갔던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에서 농사를 짓는 것들이 다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곡물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만주나 연해주에 있는 싸니싼 작곡으로 이제 이렇게 식생활을 연명해야 될 정도로 많이 이제 식생활이 이제 타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더 빈곤해지게 되죠. 자, 이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별기군을 우대하고 있고 또 이 부식군인을 굉장히 차별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이제 도봉소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이 부식군인에게 이제 새롭게 이 도봉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도봉소는요, 선해청의 그 밑에 있는 그 창고인데요. 이 선해청의 창고를 열어서 이제 이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 이제 한 달치 급여를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지급받은 한 달치 급여에서 쌀뼈하고 모래가 섞여 있는 이 급여 이 봉투를 열게 되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부식군인들이 참았던 그 울분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도봉소 사건인데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부식군인들이 이제 봉쇄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정부 고관들을 이제 죽이고 일본인 교관까지 살해하죠. 자, 이러면서 일본 공산화를 습격해서 불을 질러버리죠. 또 이런 과정에서 이 불만이 쌓여 있었던 도시 빈민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세를 해서 궁궐을 공격하게 되고요. 또 이제 왕비. 자, 이런 이 민신정권들을 뒤에서 조종했다고 믿는 이 명성왕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이때 이 왕비는 이제 다행히도 잠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분란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던 찰나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 부식군인들이 이제 원했던 건 바로 이 흥선대원군 시대가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제 재집권하도록 이제 이렇게 모셔온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이들 민시정권이 했었던 이 개화 추징들을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북장고감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왕비 북장을 하게 되죠. 왕비 북장, 왕비 안 죽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때 명성왕후는 거의 이제 죽은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체조차 찾지 못했지만 그냥 왕비의 국쟁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왕비는 살기 위해서 이제 죽은 척을 이제 하고 잠적을 했던 거였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였던 통리 기무화문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과 상군부를 다시 부활해서 옛날에 이제 이 조선 후기에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돌려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러던 와중에 그 민씨 정권에서는요, 이제 스스로 이제 이것들을 진압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청나라에다 SOS를 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니까 청나라에서는 당연히 군대를 이제 파병을 하게 되었고, 청군이 출병하게 되자 일단 그 지도자로 이제 지목이 되었던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청나라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모군란이 진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압송을 당한과 동시에 이제 민시정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설치했던 척하비를 철거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이제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은 더 심해지고요. 또 이제 일본 공사관이나 일본 교관이 죽었기 때문에, 장교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뒷수습은 당연히 우리 조선이 해야 될 거겠죠. 자,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본에는요,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일본 공사관이 이때 불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지어주는 경비를 우리가 또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본 재류하고 있는 이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일본 군대가 주둔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요, 또 조일 수호조규 속약을 받게 되죠. 자,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서 우리가 간행의정을 설정을 했었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개항장 밖에 신리 밖으로는 이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 상인들이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이 간행의정을 10리에서 50리로 늘리더니 이후에는 이제 100리까지 늘리게 되면서, 이 이후로 이제 우리의 이 중개무역을 했었던 객주와 여가, 고부상들이 이제 거의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야. 몰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를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청나라에 대한 이제 조선의 내정 간섭이 이제 많이 심해지게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이 경제적인 침략도 더해지게 되는 게 바로 임오군란 이후의 사건인데요. 자, 먼저 청나라는 이제 위안스카이라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지휘하에서 청군이 조선에 주둔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선군을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문관을 파견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정 간섭을 위해서 마젠창을 보내고 외교 고문으로는 멜런도르프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멜런도르프는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문을 파견해서 이제 간섭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조청남인 수륙 무역장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 이 조청남인 무역장정은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얻는 게 굉장히 많죠. 하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보다는 정치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느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청사미수류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서울에 있는 한강 하구 쪽에 있었던 양화진을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 청상인에게 우리의 통상 권을 이제 주게 되면서 이때부터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상권 경쟁을 붙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출제가 잘 되었던 부분이니까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의 이 간섭이 더,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간섭을 더 심하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조공 체계에서 근대적으로 이제 종속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중국식으로 관제도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군제도 이제 약간 중국식으로 또 군대도 이제 청나라 군대식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럼에 따라서 이 계약파가 이렇게 온건계약파와 급진계약파로 그 계화의 이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온건계약파가 중국의 양호운동, 급진계약파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모델로 삼았던 이 그 파들로 이 두 파로 이제 갈라져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럼에 따라서 결국 이 임오군란의 의의는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노예세와의 투쟁, 자, 이거에 이외세와의 투쟁의 필요성도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이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발화점의 역할을 하였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도시 이제 못 사는 이제 상공 시민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못 사는 하층에 도시에 이제 하층민들이 같이 합세를 했었던 운동으로 이제 이들의 정치 조직과 의식에서는 나중에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그런 의식은 이제 치닫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조선에게 숙제를 안겨준 셈이 되겠죠. 조금은 더 발전해야 되고 조금 더 변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오군란 이후에 이제 우리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고 있던 찰나에 온건계약파는 정부의 계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고요. 급진계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에 비해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선의 계화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청나라에게 사대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 급진계화파도 이제 뭐 방문국을 이제 설치한다든지 우정국을 설치한다든지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군사기술이라든지 근대적인 학문을 습득하기 위한 유학생 파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죠. 자, 하지만 이 경제정책으로는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멜론도르프가 이제 우리가 배상금을 이 임오군란 이후에 우리가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일본에게 이제 줘야 됐을 때 우리의 국가 재정은 그 배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멜론도르프는 새로운 주화를 찍어내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급진계약파는 이런 이 돈을 그렇게 이제 화폐를 막 주조해서 이렇게 찍어내면 경제가 파탄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올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온건계약파하고 급진계약파가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첫날의 내정간섭은 계속 심해지고 있던 찰나에 이 자주적인 개화 정책의 요구는 조금 더 이제 후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민신정권은 계속 청나라에게 친청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사대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급진개화파가 한수 던졌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독립이 실패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급진개화파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정세도 이 급진개화파에게 왠지 기회를 주는 듯한 정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청나라는 이제 베트남을 두고 이 프랑스랑 전쟁을 하러 쭉 그 군대가 그 전쟁터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서 이 청나라의 군대가 쫙 빠져나가겠죠? 자, 이거를 틈타서 이제 일본이 바로 우리 급진개화파에게 손을 내밀어요. 군사적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 급진개화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날은요, 바로 이 정변을 시도하게 되는 이날은 바로 우체국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우정국 축하연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정변이 단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국왕의 거처를 옮기고, 그 다음에 민신정권의 요인을 이제 처단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장으로 색출하러 다니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루 만에 여기 있는 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틀째 되는 째에 이제 개화당이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메이주신을 모델로 한 이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게 되죠. 자, 이때 14개조 정강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청나라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압송해갔던 흥선대원군을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왕이 아니라 내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서는 새로운 지조법을 개혁하고 재정을 일원화하는 그런 이거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재정 일원화는 호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벌을 빼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기 위한 이 14개조 정강이 발표가 되죠. 자,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3일째 되는 날에 끝이 나고 합니다. 바로 또 민신정권이 청나라의 SOS를 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청나라의 SOS에는 청군이 또다시 개입을 하게 되고, 이 개화당 정부는 이제 붕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옥균과 박영영과 같은 이런 이 개화당이 일본군을 따라서 그냥 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정변은 3일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변을 3일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나라가 우리한테 두 번이나 도움을 줬죠? 자,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간섭은 더 강화되었고요. 친청 보수 세력이 이제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 계기가 되고, 일본하고 이제 우리 또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왜 조약을 맺어야 하냐면요. 일단 이때 일본 공산당이 또 불이 탔고, 또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면서 배상금을 또 지불하고요. 일본 공사감이 신축 비용을 또 드리게 되는 한성 조약을 맺게 되고요. 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텐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양국군이 서로 우리가 항상 청나라한테 SOS를 치죠. 그럼 일본군도 청나라의 군대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청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양군이 공동으로 출병을 하게 되고 공동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이런 그 조약이 바로 이 텐진 조약이죠. 이 텐진 조약이 갖는 의미는요, 일단 조선에서 청하고 일본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후에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되는 이 그 원인을 제공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텐진 조약이니까 이 텐진 조약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3일 만에 끝나버린 이 갑신정변. 의의는 무엇일까요? 자, 의의로 보자면 우리의 자주권을 확립해서 자주 독립국가, 청나라로부터 벗어난 자주 독립국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맞이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한계점은 일본이 너무 무지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떠나버리니까 그때 이걸 추진했던 급진개화파도 함께 망명을 하게 되면서 3일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도움을 섣불리 받아버렸다는 것. 그러면서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여러가지 이제 소외된 이런 빈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나눠주기를 원하지 세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세제도 개혁에만 치중했던 이 갑신정변은요, 농민의 지지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우리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각축을 이루는 가운데 이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한성조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약간 우리 조선에 있어서 입장이 동등해지게 된 걸 탱진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이 정부가요,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조러 비밀 협약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은 청나라가 알아채고 가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방해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산화 개설 시도. 자, 요것도 했었는데 또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또 과시하면서 또 이렇게 이 공산화를 개설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청나라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일단은 청나라는 우리의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 기세를 떨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하고 이제 이 초청산미술은 무역전쟁 이후에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발전, 이제 경제적으로 침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때 영국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금 조선이 러시아에게 조용히 손을 뻗고 있으면서 비밀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던 찰나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조선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과 맺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 여수에 있는 커문도를 점령해서 이제 러시아가 조선을 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제 청나라의 중재로 받아내고 떠나게 되는 게 바로 거문도 점령 사건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한반도 안에서 우리 조선 안에서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날 뻔했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 이 찰나에 이제 한반도도 우리 저기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의 중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둘 어느 나라도 이 스위스를 먹지 못하게 중립화 시켜놓은 그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런 스위스처럼 조선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열강의 세계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 못하게 이렇게 스위스처럼 중립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중립화 이론이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 중립화 이론은 자, 부들러하고 유길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들러는 독일의 이 부영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가 청하고 일본의 전쟁터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를 모델로 했던 이런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유길준 같은 경우에도 이 중립화를 제기하게 되었을 때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죠. 바로 조선의 중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조선을 구하겠다는 이런 명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열강에게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우리의 조선의 형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임오군란으로 재물포조야. 자, 배상금을 많이 물게 됐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으로 또다시 한성조약으로 또 일본의 배상금을 물게 되고 또 일본에게 계속 곡물은 이제 무제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을 이제 한 번 더 고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게도 최애국대우조항 들어가는 조건으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방공령은요,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우리의 곡식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실패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 일본의 배상금을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배상금 어디에서 해결했을까요? 바로 백성들에게서 뜯어내는 거죠.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수탈 속에 지친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분기를 일으키게 되죠.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에서는요, 드디어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이제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일본의 이제 주도로 이루어진 가보개혁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